자, 할렐루야. 오늘 2월 셋째 주 수요일인데, 눈이 하도 많이 와서 제가 교회에 진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냥 사전에 녹화하는 식으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 오늘도 하루 동안 고르지 않은 날씨에 하루 일과 분주하셨을 텐데, 하루 일정을 뒤로 하고 이 시간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2월 둘째 주 수요 기도회. 우리 같이 복음성가 부르시고 서로 부르시고 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복음성가 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부르실까요? 우리 내게 만져서 내 마음을
주님 말씀하시면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조금 빠른 찬송 박수하면서 부르실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각오 서둔 거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저녁에도 우리 계신 곳에서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늘 기도하는 것처럼 지구촌 공동체의 화해와 일치 또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속히 감소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백신이 온 지구촌 각 나라에 골고루 잘 그 전달이 돼서 선진국들만 이 백신을 이렇게 그 백신의 효과를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백신의 보급 과정에도 공평과 또 하나님의 그 화목해하는 모두가 다 함께 유익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의 마음을 감동 감화 시켜주시고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재앙과 우리의 삶의 환경에 여러 가지 혼돈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점점 더 강박하고 이렇게 극단적이 되어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미국만 해도 그냥 자 그런저런 거 생각하시면 행하면서 뭐 다른 사람 할 것도 없이 먼저 믿은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함과 고요함과 화해와 일치와 연합의 영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감동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심령에 평안함이 있고 이 땅에 많은 믿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있는 평안이 온 세계에 질서와 화해를 이끄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그런 때지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더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특별히 믿는 성도들을 감동 감화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심령 속에 있는 평안이 온 세상에 평안을 이끄는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번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을 또 저녁 이렇게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저들의 시간을 기억하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모든 피곤한 일정을 주님이 하실 준비 싸우니 우리의 지친 심령을 하나님께서 평온케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많은 특별한 평강의 역사가 은혜가 시간 각 심령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에 닿는 평안함을 주시어서 인간 세상에서 겪는 온갖 시름과 걱정도 믿음으로 승화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제목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 각자의 개별적인 기도 제목과 가정, 교회, 또 나라, 온 세계,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 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뿐인 그런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 경쟁 심리나 불안이나 또 폭력이나 경쟁이나 또 적자 생존 남을 해하면서까지 스스로의 안녕을 도모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린 인간의 마음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다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감동 감화해 주시어서 더불어 함께 살게 하시고 피조물된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고 배우고 익혀서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세상의 창조 본연의 질서와 평강과 재생과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세기 말정한 여러 가지를 위해 재앙과 재난의 현실을 대하면서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을 환경 또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우리들 자신의 죄악과 우리들 자신의 욕심이 빚어낸 그런 결과인 줄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어려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히는 마음 대신 우리의 심령을 더 하나님 앞에 낮고 겸손케 하여 주시어서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는지를 돌아보는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시기를 빌고 납니다. 기왕에 개발된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전염병을 예방하는 백신이요 인류 공동체에게 속히 전달이 되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어서 더 많은 양을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 지구촌 공동체 위에 이 의약품의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모든 아버님의 심한 경제적인 차별과 차이를 하나님이 제하여 주시어서 인류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정과 공생의 삶을 도모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과 넉넉한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꼭 허락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에 더하면 정치적인 안정과 평화를 주시어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이념과 정치적인 사상주의 주장에 매여서 인간 상황의 분열과 대립을 빚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나라의 생존과 보정을 위하여 또 온 세계에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귀한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미국 땅의 하나님이 꼭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아버지 하나님 일치와 평화의 영혼을 주님이 꼭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에게 주님이 같이 하여 주셔 당리 당략 사리 사역을 주지 말게 하시고 나라와 세계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인류를 위한 마음으로 저들의 심령 속에 인류애적인 마음가짐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모든 매사에 덕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사명을 주셔서 정말로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한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정말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어려운 때조로 정말로 믿는 자답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 개개인이 다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인류애적인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 본인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으로 항상 뛰어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절대 말과 구호로만 되지 말게 하시고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질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작은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 하는 저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위로부터의 새로운 부르심과 사명의 확실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는 마음으로 삶의 모든 은혜와 능력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점도 믿음으로 다 극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시간도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감동에 젖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가서 만나 주시옵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새로운 위로와 능력과 확신과 명력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건강의 기운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각 처에서 은밀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홀로 영광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영 충만한 진리의 영, 평화의 영, 건강과 화목과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영으로 주님이 채워주시어서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간장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시간도 그 귀한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와 교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주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명의 산 본문 말씀이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인데 자 스크린에 제가 써놓았으니까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마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
물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도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양식 먹는 법, 생명양식 먹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내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가 되는 말씀은 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19절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에 관해서, 뭐 우리가 유명한 그냥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행하신 신적인 기적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신적인 기적이기에 앞서서 그 사건이 주는 성경적인 또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광야 빈들에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는 방법으로 떼어주신 떡과 물고기였다. 오병이의 기적의 상황에 대한 표면적인 묘사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광야 빈들에서 주님이 하늘을 향해서 축사, 감사, 축복하시는 방법으로 떡과 물고기를 떼어주셨다.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하나님 편의 영생의 양식의 풍족함에 대한 교훈을 위한 것이다. 기적으로만 우리가 취급을 해버리게 되면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능력 밖에 그 교훈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광야 빈들에서 주님이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그 감사하고 축복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셨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 육신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삶,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은 광야 또는 빈들이 의미하는 인간의 삶의 한계 상황에서도 능히 모든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육체의 배불린 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 뜻에서 그 분배의 정의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풍족함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회복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인간이 위주가 돼서 생산과 또 배분의 주체가 인간이 돼서 인간이 주가 되는 경제활동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분배의 원칙, 분배의 정의가 있어야 돼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그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의 법칙, 인간의 무한, 그 유한한 자원을 전제로 하는 경제의 법칙에는 분배의 정의가 필수적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우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체험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조금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좀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인간적인 정의를 주장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대한 신뢰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결국 무엇을 먹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말은 뭐 좀 유물론자들 포이르바하라는 사람이 책에서 인용한 그 이야기인데,
유물론적인 사고를 담그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는 역설적인 교훈, 역설적인 교훈.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떤 양식을 먹을 것인가? 육신의 양식을 먹을 것인가? 영생하는 양식을 먹을 것인가? 물론 이것 아니면 저것이게 문제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인의 삶에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그거라는 말씀이에요. 예. 빈들이라 할지라도 오병의 예, 기사와 이적에 관한 그 성경 말씀이 주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빈들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풍성함과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함의 역사가 있어요. 그 원칙을 항상 전제로 하고 예, 경제 법칙, 경제 원리에 매이는 것보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인간의 심령이 변화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뜻에서 믿음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누가 주는, 누가 공급하는 음식을 먹을 것인가? 믿음으로 창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의 필요한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에 힘입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서론적인 의미로 오병이의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몇 가지로 기본 전제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려고 하는데 하늘 양식을 먹는 법에서 한 세 가지를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데 생명 양식을 먹는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광야 빈들에서의 식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늘 양식을 먹는 법,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최종적인 공급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취하는 삶의 첫 번째 원리는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이 빈들 광야였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때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상에서는 그 세례 요한의 억울한 죽음이 있고 난 후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 뭐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그 이종 사촌간이고 친족이잖아요. 친족. 예. 또 평생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자로 보내심을 받아서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 당신의 길을 예비하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의 그 감교함에 의해서 그 하루아침에 목뱀을 당하고 순교의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억울한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아마도 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상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그런 정도 있었을 터이고 아마 외롭고 조금은 슬픈 마음을 안고 아마 따로 빈들에 가셔서 아마 홀로 회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런데 그 빈들이라는 것이 거주 지역과 비거주 지역의 경계와도 같은 땅이 그 상징적인 빈들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래요. 신앙적으로 따져보면 믿음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의 실체 이것이 도저히 마주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특수한 삶의 상황이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아요. 믿음의 이상이 현실의 벽에 부닥쳐서 내가 과연 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정말 이게 온전한 것인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믿음 생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가질 때가 많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빈들로 가셨는데 거기까지 무리들이 쫓아왔다라는 그 빈들이 주는 의미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이상과 현실이 마주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런 경계, 그런 경계선상의 땅에서 성도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영적인 삶의 필요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돼요. 그것이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게 된 그 사건 자체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 왜냐하면 그 빈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말씀한 것처럼 내가 믿음 안에서 추구하는 내 신앙적인 가치와 그것이 현실 속에서 번번이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에 믿음의 가치가 현실의 원리와 상반될 때가 많으니까 그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하고 마음의 낙심을 경험하는데 그런데 또 신앙의 역설은 그런 낙심과 그런 근심의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오늘 14절 말씀이 그래요. 예. 그곳 광야 빈들까지 거기는 세례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을 터이고 세례요한을 존경하면서 그를 추앙하였던 유다 일반 백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더 이상 세례요한이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들이 정말 이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의지의 대상이 나사렛 예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그 빈들까지 찾아온 무리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궁휼함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궁휼이 인간의 삶에 빈들, 광야의 빈들과 같은 그런 그 상태,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지더라는 말씀이에요. 음식이 곧 그 사람 자신이다는 그런 그 아까 좀 유물론적인 사고를 반영하는 말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주는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흔히 그 레위기서에 보면 정결법에 관한 규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한 말씀과 먹어서는 안 된 말씀, 안 되는 음식,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그 구별하라는 그런 명령이 많이 나와요. 한 군데만 읽어보면 레위기서 11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이제 그리고 쭉 음식에 관한 정결법의 규정이 계속이 돼요. 근데 이 정결법 모세의 그 법 중에 레위기의 정결법의 법 중에 그 음식에 관한 규례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음식에 관한 모든 모세 오경의 규례가 그 백성에게 가장 온전한 것을 먹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모세의 율법을 그냥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사람들, 소위 복음과 율법을 대비기조 속에서 율법을 마치 하등한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이런 레위기의 정결법까지도 그냥 법규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냥 소극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속에는 먹는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최고의 것을 먹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들어있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이 빈들, 광야 빈들에서 저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건 그런 광야와 빈들이 의미하는 우리 인생의 삶의 한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자 하시는 분이시다. 광야 한복판에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입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곧 그 사람 자신. 예. 규중궁궐에 거하면서도 탐욕으로 욕심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방법으로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어요. 그러나 광야와 같은 곳에서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한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없는 중에서도 있는 것처럼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호의를 내리워 주시어서 그들을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의 대상이 그 백성이더라. 그런 뜻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는 백성으로서의 거듭남을 위해 필요한 곳이다.
그것이 그도 말씀하지만 예수님이 광야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의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들 각자의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우리가 빈들에 처하는 것과 같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까지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주님도 그러신 것처럼. 그런 뜻에서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광야의 식탁이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식탁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 한 가지 둘째, 생명양식을 먹는 두 번째 원리는 뭐냐? 그것이 사명의 식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16절, 10절, 18절. 16절에서 18절에서 세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빈들로 가신 이유가 사촌이자 동료였던 세례 요한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 마음에 슬퍼서 아마 그를 회고하고 또 그를 추억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빈들로 가셨는데 그 세례 요한의 죽음과 함께 흠없는 상실감에 매여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다의 많은 무리들이 유대 백성들이 거기 빈들로 가신 예수님을 거기까지 찾아왔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사촌이자 동료인 세례 요한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수많은 무리들의 배고픔과 슬픔을 달래는 일에 주목하셔야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단 말씀이. 그 예수님의 태도와 그 예수님의 행동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고 하니 신앙생활에 수반하는 다양한 삶의 필요성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 외의 것들을 함부로 절대시하는 누를 범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니까 광야와 빈들이라고 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한단 말씀이에요. 오늘 그 제자들의 16절에서 18절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여야 합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돌려보냅시다. 제자들이 처음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아무리 뭔지 다른 복음서에는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 있던 점심이라고 그랬고 마태복음서에는 그런 언급은 없고 그냥 우리에게 있는 것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보세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라는 제자들의 말 속에는 체념이 들어가 있는 체념. 이 수많은 무리들, 오늘 보면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여자와 아이들을 뺀 숫자가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을 생각할 때 이게 그야말로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체념하고 그렇게 된 것인데 잠깐만 저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배터리 스위치가 빠져 있어서. 그래서 그 제자들의 대답 속에는 체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체념 속에 무시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하니 그들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말씀이.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빈들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명의 식탁이다. 물론
그것을 제공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굶주린 무리들에게 먹이는 일을 감당하는 일은 제자들이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뜻에서 빈들의 생명 양식을 먹는 두 번째 원리는 그것이 사명의 식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의 의미와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요소들에 대한 궁극적인 주관자가 주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 5천명이나 되었더라.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무수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처음 말씀한 것처럼 인간이 주축이 되는 경제활동의 원리는 분배의 정의가 우선이지만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심을 믿는 기적의 원리,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선순위예요. 우선.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 그리고 그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마음가짐이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일단 적은 것이라도 오병이어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의 손에서 다시 제자들의 손으로 넘겨주는 순간에 그것이 어린아이와 여자의 숫자를 뺀 장정의 수만 5천명을 먹이는 그런 양식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사명자의 마음, 사명의 부르심에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사에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더 풍성하게 나에게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도의 마음의 향방이 비록 광야 빈들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이다. 특별히 마태복음상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을 마치 구약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모세는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니까 물론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한 분이시지만 유대인의 생각 속에서는 마치 예수님이 제2의 모세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말씀. 출애굽 16장 8절에 하늘 양식을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셔서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구약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데 실패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이 사명의 식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취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는 빈들, 광야의 빈들과 같은 그런 극단의 한계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하지만 장정의 숫자만 5천명이 되는 이 무리들을 먹이는 데 있어서 이게 오병이어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이라도 그게 주님을 향하게 될 때 성도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될 때 비로소 거기에서 주님의 기적적인 공급하심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인앤아웃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전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광야 빈들에서의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두 번째 방법이다. 마지막 세 번째, 생명양식을 먹는 세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함께하는 삶을 위한 것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는 함께하는 삶.
12절과 21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그 무리들의 실체에 관한 언급이 나와요. 1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21절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의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어린이, 가부장적인 유대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던 그런 소위 마이너리티. 또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을 평생 따르다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정말 한순간에 덧없이 헤롯 왕의 간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 속에서 극한의 절망과 상실감에 처해 있던 요한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함께 예수님을 빈들에까지 쫓아가서 주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씀이. 그런 뜻에서 오병이어의 식탁은 광야 빈들이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식탁이었어요. 개인적인 슬픔과 한계 상황에 대한 이해보다도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사람들로서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선적인 것이다라는 말씀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그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현실을 보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또 세례 요한이 평생 나사렛 예수 주님의 길을 예비할 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았으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개중에는 나사렛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억울한 죽임을 당했으니까 예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는. 그런저런 온갖 개인적으로 별의별 억울하고 속상한 사정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승화해서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광야 빈들까지, 그 주님이 계신 곳에 그곳까지 나간 그 모든 무리들이 함께 있는 모든 차별과 개인적인 사정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함께하고자 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뭐 슬픔이나 한계 상황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뭔가 자기 중심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를 힘입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스개 얘기 같지만 천국은 내돈 내고 내 음식 사 먹는 곳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니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삶의 영역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삶의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내돈 주고 내가 사 먹는 거는 이 세상의 조건 반사적이고 경제 논리가 지배하고 이윤의 법칙,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 인간이 위주가 되는 삶의 공간이. 그러나 떡 다섯 개 물고기 그게 뭐가 됐건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먹게 할 것이다. 이 예수님께로 가져오는, 예수님께 속한 삶의 영역은 영적인 공간이니까 믿음의 영역이고 초월의 영역이고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무한대의 삶의 영역이에요. 빈들이지만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식탁이었다. 소유를 통한 만족을 추구하는 공간에는 항상 부족감과 제한성이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즐기는 삶의 공간에는 풍성함과 배부름이 제공된다. 이미 말씀한 것보다 차원이 다르니까. 매사를 경제 논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이 주인이야, 인간. 유한한 인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려니깐 거기 분배의 정의를 따지고 이념과 주의 지장을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무한대, 없는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이시니까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곤 찼다는 건 뭐예요? 제자들의 인생관을 소유, 더 이상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가, 존재의 개념으로 바꾸고자 하는 예수님의 창조주적인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도 한순간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단면이. 마태복음상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바로 행하셨다는 이 순서, 예수님의 행적의 그 순서가 주는 교훈이 바로 거기 있어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존경과 사람들의 추앙을 받던 그런 사람도 한순간에 없어지고 마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늘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하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더라. 무리를 명하여, 무리를 명하여. 무리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인간이 위주가 되는 세상에서는 내가 너보다 잘났고 내가 너보다 똑똑하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상대적으로 내가 더 많이 가졌네. 이게 상대적인 그런 그냥 상대적인 그런 상실감, 상대적인 그런 부유함, 모든 게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어차피 이 모든 삶의 궁극적인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한 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조금 개별적인 어떤 자기 주장이나 개성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함께하는 무리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이 인생을 신앙 안에서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존재를 위한 목적으로 삶을 사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소유를 통한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이 위주가 되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는 부족과 제한성이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축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의 공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항상 모두를 위한 풍성함과 배부름이 보장된다. 그것이 광야의 오병이의 기적이 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 양식 먹는 법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오병이어는 광야 빈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진히 그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식탁이다. 오병이어는 사명의 식탁이다. 사명에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오병이어 빈들에서의 식탁이다. 그리고 오병이어는 함께하는 식탁이다. 함께하는 식탁. 오직 주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인생의 전부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하고 주님이 주가 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오병이의 기적이 주는 의미다. 그냥 광야 빈들에서의 식탁이었고 그것은 사명의 식탁이었고 그것은 함께하는, 더불어 함께하는 식탁이었다. 오병이의 기적이 주는 의미를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인생의 한계 상황마다 오병이의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저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도 저희들이 시간 있는 곳에서 주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처럼 광야 빈들에서 의지할 곳도 없고 참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이 광야 빈들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주는 기쁨과 환희만으로 인생의 만족을 삼고자 할 때 서럽고 상한 마음을 안고 광야 빈들까지 찾아온 그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피로를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 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얼마든 그곳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삶의 여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위주적인 판단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과 책임감을 갖고 나의 삶 자체가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이 진히 주시는 것을 갖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웃을 만나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배우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혼자라는 그런 외롭고 어떤 고독한 그런 생각이 들 적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평생을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매사에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정말 슬픔과 외로움은 작아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은 극대화돼서 믿음으로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적이고 또 허전한 것, 제한적인 것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저녁에 시간을 기억하고 진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에 감동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결심을 간직한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시어서 모든 것을 다 능하게 하시고 또 매일매일 그날그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내일에 대한 염려는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승화하고 또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픈 상처를 안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꼭 찾아가셔 성령 치료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상처는 낫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는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어서 이 시간 하늘의 기쁨으로 영과 육이 자유함을 얻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저들의 육신도 강건케 되는 은혜를 힘입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의 안에서 편안한 안식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자는 침상까지라도 친히 찾아가셔서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오늘 오후부터 이제 날씨가 많이 이제 풀렸는데 내일 이제 날씨가 더 좋아지니까 주말에는 뭐 상황이 나아지리라고 믿고 또 돌아오는 주일날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의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